유엔 영어놀이 The Beatles Vinyl Record Should we bring singers back from the dead? 비틀즈의 마지막 음반. 우리는 사망한 사람들로부터 가수들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가? 'With the news of a final record from the Beatles and the development of AI voices, holograms, and raves beyond the grave, where should we draw the line?' asks Alwa Haider. 비틀즈로부터의 마지막 음반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AI 목소리들, 홀로그램들에 대한 발전, 그리고 무덤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열광, 흥분, 그런 것들까지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라고 알와 헤이더가 묻는다, 질문하다, 질문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면 with 그다음에 전치사, 그다음에 and 접속사 and 어떤 A라는 The News of a Final Record from the Beatles A와 함께 그리고 B는 The Development of AI Voices Holograms and C Raves Beyond the Grave 이렇게 A, B, C의 문장 구조로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With A and B and C 그래서 A와 함께 그리고 B 그리고 C, C와 더불어 C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라고 알와 헤이더가 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Raves Beyond the Grave. Beyond는 뭐뭇을 지나서 뭐뭐 이후에 뭐뭐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그러니까 누군 비틀즈라는 멤버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무덤 밑에 있는데 무덤 아래에 있는데 그 무덤 사망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열광, 흥분, 어떤 그런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을 레이브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이후에 어떤 그런 관심들, 열광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